세계의 경제가 회복 불능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분명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거의 경제가 초토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초세일로 나오는 집들도 쏟아졌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열심히,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도 기다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미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 유명 부동산 회사 대표, 은행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말들은 모두 각자 논리적이고 이유 또한 타당합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민들은 피해가 심각하고 세계의 경제가 회복 불능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방 상황들, 경제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오는 사업까지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분명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과 같은 폭풍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거짓말처럼 단 일주일만 해도 경제의 변화가 하루아침에도 크게 변동돼 일반 뉴스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체감할 만큼 불안했고 또 그 이후 몇 년은 거의 경제가 초토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몇몇 지역의 주택은 거의 반값으로 내려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쇼셀로 나오는 집들도 쏟아졌습니다. 또 그때의 여파로 아직도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열심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이고 지난 몇 년은 생각지도 않았던 방학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장에게는 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퇴근 시간은 늘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부인난을 극복하기에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갈 수 없다면 지금의 위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택시장도 기다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몇 달의 정체나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유지해온 낮은 이자율이 상승세로 이어지며 올해 문제였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내 집 장만 신문을 통해 말했듯 충분한 저축과 나에게 꼭 맞는 집, 적합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